삼세신도 불가능이라. 다음에는 한 스님입니다. 스님이 주독산 스님이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주독산 스님은 정말 금강경의 대가입니다. 대가인데 30년, 그러니까 35년을 이상의 이제 그 공부를 하신 분인데, 금강경이라면 최고로 그냥 알아주는데, 그 주독산 스님은 금강경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또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 보고 뭐냐면은 금강경 해가지고 그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스님이라고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정말 이 그분은 정말 그 주독산 스님이서 아주 훌륭한 분인데, 문제는 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담 지축이라는 얽힌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중국에는 직심이신 법전성불을 주장하는 남방불교가 빨리 퍼질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독산 스님이 그들에게 아주 이제 자기 금강경을 가서 설법을 해서 코를 만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앞서서 이제 금강경을 소철하고 소철을 잔뜩 걸머지고 산을 넘어가는 도중인데, 한여름인데 땡볕에는 뜨겁고, 그리고 배는 고프고, 쉬어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주변에, 산 주변을 찾으니까 나무 그늘에서 웬 노파, 그게 노고사리, 그 떡을, 실은 떡을 탁 놓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은 아유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쫓아가서 이제 그걸 물어줘. 근데 이게 뭡니까? 떡입니다. 그런데 떡 한 종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30점이요. 그럼 점심을 합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그 걸망에 금강경 소체를 이제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딱 하는데, 이 노무사를 이렇게 또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노보살이 30년 넘게 공부를 해온 금강경 주독산 스님인데, 어찌하여 독창수 보살님이 이 주독산 스님한테 훈을, 그래서 이 스님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참 노보살이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업을 지어서 빈곤고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리 살지 있지만은, 그래도 기암훈련이라 해서 절에 가서 법문을 듣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강경을 들어도 한 구절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설명해 주시면 떡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 뜻을 설명하지 못하면 내가 만년을 준다 해도 이 떡은 할 수 없습니다. 스님은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금강경이 대가인데, 하여 보살이가 얕봤거든. 뭐, 이게 아직 내가 대가인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 하는구나 해서 이제, 아, 그런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노이를 얕봤죠. 얕보고서 이제 있는데, 그래, 이제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그러자 이제, 그 노보살이 얘기합니다. 금강경은 서강원이 부처님과 해공의 제일 수분이 존자 공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체 동방분에 보면 수분이야 과거신도 불가득이요, 현재신도 불가득이요, 미래신도 불가득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 말은 과거에 이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에 가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여 과거 미래 불가득인데, 조금 전에 스님이 떡을 사서 점심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이란 점찍을 점의 마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세심도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스님 어느 마음에다 점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스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3세신도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큰 뜻이에요. 이게 35년 동안 대가에 가도 건강경에 왔는데 3세신이 답변을 못합니다. 배는 고픈데 이걸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지 뭐를 하는데 못하는 겁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한참을 지나가도 답변을 도저히 그걸 못하겠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노부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여보시오, 중노를 제대로 하시라. 예? 그러면서 참 당신이 금강경 소처를 내고 다니는 거 보니 금강경처럼 금강경을 좋아하는 거 본데 금강경이 죽이냐 이게야. 예? 그러면서 이제 혼낸 거. 그래서 이제 문자만 보고 입만 다물을 줄 알았지 30년 긴 세월 동안 금강경을 독성할 때 보는 이가 누구이며 말하는 이가 누구이고 듣는 이가 누구인가 하면 그 마음으로 공부하면 몸치장의 어두운 마음과 많은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스님이 아주 면전에 대고 이 노부살이 아주 이제 대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늙은 애들 스님 그동안 중도로 잘못했으니까 참회를 하고 지금이라도 잘하시오 하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 떠먹다고 예 했거든. 그래서 그러면 스님 내가 오랫동안 떡장수를 하며 많은 사람을 접견하다 보니 얼굴만 보면 사람을 볼 줄 아는 지견이 생겼습니다. 불법을 만나서 옳은 길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옳은 스님을 만나야 합니다. 스님이 지금까지 옳은 스님을 만나지 못한 모양인데 제가 스님 한 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하니까 이제 스님, 주덕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신명한 가면 용단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용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승신 이제 선사죠. 신승 선사의 이제 스님이 큰 스님이 되시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번 만나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대답을 하는 거 이제 그 주적사 스님을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동안에 금강경 소처를 메고 전국에 다니면서 설법도 하고 거기에 큰 것을 해봤는데 이 노무사한테 답변 하나 못하고 이 참 이게 참 뭐라 그럴까 그러한 것에 혼을 좀 따고 있으니까 그 답변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노무사의 말에 이게 좀 이제 곱갑죠.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금강경을 그냥 봐놓고 불을 지르는 거야. 노학을 하고 이제 끝이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그 떡장수로 오고 간 데도 없어. 그래서 이 스님이 탁 치면서 아하 내가 금강경을 연정을 하고 간센보사님으로 몸을 하시를 나타나서 떡장수로서 이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한 거예요. 뭐냐면은 남의 굿대를 꺾기 전에 내 굿대를 먼저 꺾어라. 예? 하나 이제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스님은 이제 용담원으로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용담을 하니 용불경, 담불경이라고. 그래서 용담원이라 해서 왔더니 용도 볼 수 없고 연모도 볼 수 없구나 하면서 이제 용담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승신된 선사는 이제 주도산 스님이 오는 것을 알고 그의 뭔가를 입대해 준 것을 이제 곁에 가서 이제 말씀합니다. 참으로 용담해 온 것이네. 어디서 오셨는가? 라고 하는데 큰 스님이 이제 말씀의 법을 듣고 청해주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객실에 가서 쉬었다가 오늘 저녁에 오는가? 그런 법문을 일러주겠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서 또 가니까 오늘은 또 피곤하니까 하루 더 쉬었다 가라. 그 아침에 오면 또 법문을 해주겠노라 했다. 그래서 또 아침에 가니까 또 피곤하니 그럼 저녁에 오너라. 그런 법문을 해주겠다. 연장상위를 대해서 아침 저녁을 가는데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법문 들어가니까 오늘 저녁에 법문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독산 스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이제 3일이 되는 날에 이제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갔더니, 이 스님이 법문하지는 않고, 세상 사례만 이야기한 거야. 모래 뭐 농작물이 잘 됐니, 뭐 됐니, 이런 얘기도 하니까 아마 3경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스님이 하는 말이, 오늘은 들어가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오너라. 그런 법문을 해주겠노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주독산 스님이 딱 나와서 인사를 들고 나와서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라서 신발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승신 선사께서 시자보고 얘가 호롱이라는 거죠. 호롱불을 얼른 밝혀드리라 하니까 이제 호롱불을 탁 켜니까 자기 신발이 다 보이거든. 다 보이니까 이 신발을 찾아 신었는데, 한 계단을 딱 뒤는데, 이 승신 이제 선사가 호롱도 푹 뿌립니다. 탁 뜨는데, 금방 밝았다가, 호롱을 탁 뜨니까 깜깜해집니다. 한 계단을 뒤는데, 두 번 계단을 못 뒤니까, 어두워서. 그래서, 주독산 스님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웠었구나. 그래가지고, 아, 주독산 스님이 그 자리에서 승신 선사에게 저를 삼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삼대로 올리면서, 그,를 올리면서 저를 했더니 승신 대사는 한 마디. 난 아직도 법문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이거 어찌 나한테 저를 삼대로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사가 설에 넣은 것을 스님께서 돌보심으로 제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동동이다, 선서다, 나온남이다, 물국이다라고 일러주실 건들 어찌 오늘 같은 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고 보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이 아닌 것이 없고 법리 아닌 것이 없는데, 제가 깨달지 못하고 더듬거려 찾아다니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래. 그제 그 승신대사는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깨닫는 것을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이 주독산 스님이 약 한 700가지 공안을 그냥 둘둘둘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불법이고, 예. 보살님들의 마음의 어둠을 불을 밝힐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 그러니까 한 계단은 내려갈지 모르는데 두 계단은 내려가지 못해. 그러니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대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들어주면 원망이 되고 한이 되는 겁니다. 불자라면은 바로 이 같은 등불. 그리고 불법은 일통의 일체통하고 일매인 매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산하대지가 하장이요. 두두 불불이 비로자라. 전신이 아닌 것도 없는데, 거기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어째 법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지의 저만을 해서 지혜를 밝히는 대지로 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독산 스님이 바로 이 같은 스님의 세월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건강경에 사는 그 35년 동안 대가라는 사람이 하나의 등불 하나의 깨우침을 얻는다는 건 보살님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실 때는 뭔가의 깨달음을 얻어야 내가 가정에 되면 가장의 어떤 주인이고 또 가장의 보살로서 또 하는 것이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자손이 어두워서 저 계단도 못 내려가는 캄캄한데 내가 지혜를 못 밝혀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혜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참회를 하고 또 참회를 해서 아까 스님이 이제 주독사 스님이 35년 더 건강경을 그 대가이면서도
한해 등불에 깨우치는 것과 같이 우리 불자님도 10년, 20년 있어도 그런 용기의 심에 등불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면은 내가 늘 그 해에 초하루든 보름이든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나고 내가 오늘 가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냥 공으로 탁탁 번뇌가 됐어. 그래서 그동안에 모아졌던 참회라면 부처님도 참회하고 이래서 참회하고 저래서 참회하고 하다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이 내려져서 심청년 법계청에서 밤부터 춤부터 우주이 깨끗해지니까 마치 빛이 하나의 진리를 보듯이 그리고 내가 그러한 마음에서 자손보고 너는 잘될거라 너는 잘될거라 하면서 한마디만 해도 그게 원력 생기고 그게 부처님의 재물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신지의 정말에서 지혜를 밝히는 것이 대지화내기 보는 것이고 주독사 스님의 용지심에 용신지를 여러분이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신지의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생활의 화내를 밝혀주셔 신발을 찾아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며 법문을 들으면 들었다고 알면 알았다고 그만 심은 분명히 대해서 내 자세를 차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뭐냐면 나는 도덕인데 내 주변에 쌓이는 잡습들을 제거하지면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나는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맨날 그 잡습에 휩싸여서 나오도 못하고 늘 음악이 있어요. 다 버리세요. 부처님의 정말 지혜로운 등불을 항상 내 마음을 담아두시고 화가 나거나 뭐를 하면은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나를 보지 못하고 육신만 탓하고 육신에 바른 하나 이렇게 가시 하나 찔러도 그냥 난리를 칩니다. 네, 나중에 보면 이게 참 육신이 아니라 이게 허망한 것인데 그러나 내가 뭐 이 마음이 두 가지가 이제 바로 보인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나를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정말 부처님의 제덕구를 삼으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고 정말 내가 원하고 또 그러한 면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기도를 올리세요. 통달하십시오.